홍소연핀에 옛날 팀원들 과거 사진 메인 사진으로 걸어놓은 거. 아, 미르 씨가 4차원이 해요. 그래서 멤버들이 싫어하나 보다. 그리고 제가 이제 컴퓨터 하려고 뒤에서 기다리고 있으면 네. 친구가 컴퓨터 하다가 화장실에 들어가요. 그럼 이제 아, 다 끝났나 보다 해서 제가 하려고 딱 들어가면 제 앞을 그 부분 딱 켜놓고 진짜? 애구장인 거죠? 애구장이네. 나 뒤에 보는 것보다 빨리 보고 그냥 빨리 잊어라 이런 뜻이. 웃으면서 넘기자 하는 그런 식으로. 뭘 웃으면서 넘기 그거를 난 진짜 심각해서 상처받을 건데 그리고 전 보지도 못했는데 미리 먼저 가시는 거겠죠. 그러면 바탕화면에 뭐 많이 깔려 있어요? 보통 이제 미르군 같은 경우는 그 나나 씨 사진을 많이 해요. 와우! 나나 이거 나왔다. 나나 씨가 나나 엑스. 천둥 씨는? 푸른색입니다. 아, 푸른색. 아, 네. 지호 씨. 저 제 사진이요. 거짓말. 아, 정말. 없어요. 여자 사진 나나 사진이 있어? 여자 사진은 다른 폴더에 저장돼 있고요. 네. 네. 그러니까 거기 그 폴더에 들어 있는 그 사진 누구냐? 그 뭐, 폴더가 어디 있는지 모르겠어요. 분명히 있어요. 그거 중요한 거 저희 회사에 제국의 아이들이라고 있거든요. 네. 네. 그분들 중에 한 명이 MP3에서 약간 그런 동영상을 제가 발견한 적이 있어요. 아, 그런 사람이 있어요? 예. 아니, 그런 사람이 제 발견을 했어요. 여기 있다? 사람인 거 보니까? 이렇게 사인해놔. 어우, 진짜. 선물을 CD를 받으세요. 오빠 꼭 보세요 하고 주고 와요. 그럼 되게 궁금하잖아요. 네. 선물이 들어있을 거. 이거 음악 CD인가? 하고 막 음악 모아주신 분도 있고, 뭐 영상 편집해주신 분. 넣었는데 그건 거예요. 넣으면 다른 세계가 펼쳐진다. 네. 최고의 선물이었겠네요. 네. 그런 CD를 받으면 제가 받았으면 꼭 없어져요. 아니 유독 인상이 많이 지호 씨가 굳어있는데요. 저는 진짜 안 그러고요. 네? 그럼 누가 봐요? 마지막으로 앉아서. 아, 저는 진짜로 그래요. 아니, 동생들이 참 그런 거 궁금할 때가 있어요. 알겠습니다. 자, 이해갑니다. 자, 뭐 이해 볼까요? 괜찮아요. 건강하시고. 건강하시고. 하나, 둘, 셋! 음식이야? 도전 천곡에 나간 적이 있는데 거기서 박정현 선배님의 꿈에를 불렀었어요. 저는 웃기려고 한 거거든요. 그걸 진짜 진지하게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래도 그럼 안 돼요. 쟤는 뭔 가수가 저렇게 부르냐. 아침부터 내가 TV 보는데 뒤집어지고 가족들도 깜짝 놀라고. 네, 웃자고 한 건데. 네, 그러니까 저는 그것 때문에 저런 소리 되게 많이 들었었어요. 사실 저도 그래요. 그냥 웃자고 막 불러주고 그러는데. 그쵸? 근데 그건 아닌 것 같아요. 왜냐면 되게 조심히 어릴 때 여기 인중이 땀이 나면서 불렀거든요. 네. 그리고 눈 감았는데 눈 막 움직이는 거 있잖아요. 이렇게 잘 감겼다 보면서. 그러면 여러분 이준 씨가 꿈에를 제대로 진지하게. 이제는 웃기려고 했으니까 여기서 정말 진지하게 한 사람만 짧게. 근데 이게 여자 노래라서 제대로 부를 수가 없는데. 근데 박정현 씨 꿈에가 되게 높긴 해요. 여자들도 부르기 힘든 곡이에요. 그러면 꿈에 말고 평소에 즐겨 부르는 팝이나 그냥 즐겨 부르는 발라드. 나쁜 말도 좋네. 차 쉬기 힘든 시간들. 목을 조이는 세상은 아무리 지우려 해서 봐도 계속 나를 자꾸만 쓰러지게 하는데 되게 진지하다. 자, 그럼 대망의 1위. 하나, 둘, 셋! 노출증이요? 노출증이냐? 아, 이거 누가 달았니? 이거 누가 달았니? 댓글. 왜 그래? 아니, 이런 남자가 달았는 거 뭐야, 저거? 몸이 너무 좋으니까. 실제 저희 생각도 그거예요. 이 옷을 벗는다는 것은 노출증이라서가 아니라 하나의 퍼포먼스거든요. 네. 동작도 굉장히 좀 노골적인 동작들이 많이 있는데 그런 것도 어떻게 보면은 그치. 네, 노출증이라고 할 수도 있어요. 노출이 단순히 옷을 벗는다고 해서 노출증이 아니라 자신을 과도하게 그렇게 좀 표현하는 것 자체도 노출이라고 볼 수 있는데 가수가 무대에서 팬들을 위해서 완벽한 퍼포먼스를 준비해서 보여주는 건 프로지 그거를 보고 노출증이라고 얘기하는 이 사람들의 의견은 신경 쓸 필요 없는 거 같아요. 그리고 무대에서 이렇게 퍼포먼스를 하다 보니까 예능이나 그런 데를 나가도 보여달라는 그런 게 진짜 많아요. 네, 그거는 근데 쭈니 형이 거기서 거절을 못 하잖아요. 이제 그런 데서 오픈된 것을 또 보시고 쟤는 어딜 가나 저렇게 벗고 다니냐 이렇게 아니, 되니까 있으니까 자랑스러워서 저도 지금 굉장히 몸을 만들고 있는데
정말 다 완성이 되면 다 벗고 다닐 거예요. 어, 좋아요. 왜? 정말요? 왜요? 아, 진짜? 네, 왜냐면 그 젊을 때 그 자신의 몸을 최대한으로 갖고 놓은 모습을 작품으로 남긴다는 것 자체는 정말 좋은 거거든요. 맞아, 그리고 맞아요. 그런 몸을 가진 사람들이 부지런하고 자기관리를 잘하는 사람들이에요. 맞아요. 맞아, 맞아. 그래서 제일 아시는 분이 한 말이 있어요. 뭐요? 나는 내 근육으로 내 몸에 옷을 입힌다. 오, 근육 옷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정말 자기가 만드는 거예요. 자기 옷을 근육으로. 와. 몸을 보여주는 게 멋진 옷 사서 입고 자랑하는 거랑 똑같은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거를 노출증으로 보는 사람이 잘못된 거지. 엠블랙 여러분들 정말 지금 프로로서 정말 멋진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 같아요. 자, 이렇게 해서 오늘 무한걸스 놀러와 특집에서 준비한 모든 코너를 마쳤습니다. 우리 수고해준 엠블랙 여러분께 박수 한번 부탁드려요. 저희한테 정말 좋은 에너지를 오늘 많이 주셨어요. 그렇죠? 아, 네네. 팬분들도 많이 좋아하실 텐데 무한걸스 오늘 함께한 소감이 어떤가요? 우리 리더 승호 씨가 대표로 좀 한마디. 일단은 오늘 뭐 특집처럼 이제 새로운 이렇게 코너를 만들어 주셔서 굉장히 즐겁게 했었던 것 같고요. 이게 뭐 팀원들하고 이렇게 사이 좋게 지내고 있는데 또 괜히 오해 안 했으면 좋겠고 네, 즐거운 촬영이었습니다. 서로 많이 친해졌잖아요 오늘. 네. 무한걸스 하면서. 친해졌습니다. 그렇죠. 굉장히 좋은 방송. 그럼 다 같이 마지막 인사는 엠블랙 대표로 승호군이. 네. 대한민국 아이돌 대표 우리는 엠블랙. 무한걸스 아이돌 특집 제3탄. 2008년 데뷔한 2PM 김승국의 신병을 일으키며 쉽지 않는 인기를 자랑하는 그들. 생애 첫 단독 콘서트 연스탑 캔스탑의 현장에 무한걸스가 떴다. 2PM을 향한 무한걸스의 애정 공세. 다음 주 김승국 2PM의 뜨거운 열정이 무한걸스에서 공개됩니다. 기대하십시오.